그렇지만은 올해는 범띠 해. 범띠가 괜찮아. 골골골하다 그래. 네. 말이 앞뒤가 안 맞지. 아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뒤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건강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49살 분들은 이제 올 하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태극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또 알아. 어흥. 아,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범이죠. 범. 네. 그냥 이거 번외적인 질문인데 네. 범띠의 범띠분들 범띠의 범띠분 범띠분들이 어떤가라고 네. 얘기하는 거죠. 네.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. 아.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띠별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. 뭐라고 딱 잘라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. 그렇지만은 네. 올해는 범띠 해. 범띠가 괜찮아. 2022년도에는 네. 네. 범띠 해. 범띠가 괜찮아. 그러면은 당연히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또 네. 어김없이? 어김없이 양력? 양력 7, 8, 9월 달 네 한번 네. 알아볼게요. 7, 8, 9월 달에 범띠가 조금 골골골하다 그래. 그래요? 네. 말이 앞뒤가 안 맞지. 아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뒤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, 네. 거잖아요. 네. 네 이렇게 조금 남겨놓으려고. 네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름하고 범띠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.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건강적으로도 막 그렇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짓는 병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몸이 자꾸 피로함을 느끼고 처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범띠가 좋을만 하면 안 좋았고 좋을만 하면 안 좋았어. 그래서 아 이제 조금 올해 상반기 들어설 때 아 이제 좀 발돋움을 해보자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. 웬만하면 조금 쉬어가고 조금 릴렉스하게 가자라고 하고 싶은데 네. 그냥 약 때려 먹고 네. 달리세요. 자 그러면은 7, 8, 9월 달에 조금 더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나이도 당연히 있죠? 49살. 49살 분들이 네. 고생이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래. 아, 이 전 해까지도? 응, 전 해까지도 진짜 되는 일이 없었어. 근데 49살 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부터 차츰차츰 이제 발판 다지고 이제 넘어 올라오고 쭉쭉쭉쭉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건강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49살 분들은 이제 올 하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무슨 질문 드릴지 아시죠? 아홉수인데 왜 그러냐고? 그렇죠. 이게 뻔한 질문이긴 한데 이 당연히 일반인들은 아홉수, 뭐 삼재 이거에 솔직히 민감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? 네, 네. 상관없어요.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삼재라 네. 그래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홉수라 그래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야. 그건 사람마다 네. 운대가 다 다르니까 네. 이제 좀 와닿네요.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이 범띠분들에게 또 어찌됐든 간에 이 계절이 여름 계절이랑은 범띠랑은 조금 안 맞는다고 해주셨잖아요. 네. 그래도 범띠분들한테도 한번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. 범띠분들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체력관리, 몸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.